둘 사이에 아직 아기 없죠? 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 5년? 4, 5년? 5년 됐나? 우리 친구는 있잖아. 네. 사주를 이렇게 보고 성향을 이렇게 보면 천상 아기 같은 여자야. 못됐다고 하던데. 못된 네. 거는, 못된 거 말고 성향을 보면 천상 아기 같은 여자고, 못됐다고 하는 게 네가 못돼서 못된 거야. 귀엽다는 표현이고, 때로는 앙칼지게 왜내 욕심 부릴 때가 있으니까 고를 때 고를 때 귀여워서 이거 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 우리 주현 씨는 있잖아, 일주가 2일이다 보니까 내가 꼭 먹고 살라고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돈이 급박해서 우리 대주님도 그렇고 대주님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에요. 이분 자체가 생활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 가 놀고 먹진 못한다는 얘기야. 항상 내가 가만히 있거나 조신하게 천상 여자인 건 맞는데 되게 활발한 성격이지 조신하게 생각하고 책 읽고 꽃꽂이하고 이런 거는 못 되고 뭔가 모르게 사람 대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꾸 사람과 어울리는 일들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적인 분이에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시나? 그쵸?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오신 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남봉질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돈을 크게 잃어버렸다든가, 뭐 관제가 들었다든가, 뭐 상이 크게 났다든가, 이러한 급박한 일보다는 그냥 우선 이민년 앞으로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더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씨가 뭔가 모르게 변화를 주고 싶어. 조금 내 생활이 이제는 좀 무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바빠서 무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 지금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 생활도 맨날 하던 일이 하던 일이 하던 일 같고 조금 약간 내 일상에 권태기가 좀와 있다는 거야. 맞아요. 권태기가 와 있어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크게는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예 내가 무언가 나를 위한 스펙,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나를 위한 무언가로 갈까 아니면 그냥 이직을 해서 그냥 환경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형국인데 일러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 사주를 보고 12월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운기는 들었어. 운기는 들어서 내 마음이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뜰 뿐이지. 선택을 지금 빨리 하면 실패가 와. 이직이 됐던 어떠한 내 방향성이 됐던. 그럼 선생님 언제쯤 5월까지는 내가 그래도 지금 현 상태로 이어가시는 게 좋아요. 5월 이후에, 5월에서 7월, 8월 요 상간, 뭐 길게는 9월까지, 요때 내가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시면 옮긴 일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너무 일러요. 지금 해버리면 오히려 나갔다가 다시 내집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이 새 시작을 한 일이 실패가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마음이 살랑살랑 뜨지만 조금 시간을 갖는 게 낫고 언제? 7월 이후에, 6월 이후에 그때 하라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공부머리는 딸려. 맞아. 공부머리는 딸려. 왜냐면 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조금 산만하고 너무 활동적이거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장사를 하기에도 이 양반이 자그마한 일에 확 꺾여. 대범하지가 않아. 약간 소심한 면이 있어. 그래서 내 사업을 한다 또는 공부를 한다 이거는 생각은 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성향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맞아요. 고비를 못 넘어갈 거고 차라리 직장을 옮기는 것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순으로 들수록 나한테는 이동운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이동운이 집 이사운도 같이 이어져요. 이삿수도 같이 하순부터는 이사 계획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가야 돼요. 올 하순부터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고 약간 자리가 뜰 뿐이지 모든 것은 7월 이후에 그러면 양력으로 8월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한테는 이동운이나 변동운이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고 아빠 성향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되게 애교 많고 애살스럽고 귀엽고 막 조잘되고 떠드는 거 좋은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못하는 대신에 이 분이 대주님이 그런 여자를 또 원해. 내가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성향적으로 맞는데 사주상의 궁합은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사주상의 궁합은 썩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궁합은 썩 그렇게 좋지만은 되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성향 자체가 맞아요. 성향 자체는 되게 두 분이 맞는 거고 우리 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신가? 아, 가게 하고 있어요. 네, 자영. 자영업 하시고 이분이 조금 39에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39부터 40이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경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개띠들이 지난 2, 3년이 원래 힘들었고 더욱이나 이 사람은 9수까지 맞물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전이 한없이 자꾸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야. 걷어오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걷어오기보다는 한없이 자꾸 밑빠진 독에 스펀지처럼 자꾸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야. 내가 아까 엄마한테 생계가 되게 어려워서 나한테 금전이 되게 밖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아마 이렇게도 했을 거야. 왜? 지난 2년간은 나한테 금전적으로도 사실 보탬이 돼야 했었거든. 근데 60갑자를 놓고 보면 내가 그 시기에만 그런 거지 우리 주연이가 살아오면서 돈이 없어서 되게 박복해서 힘들게 살진 않거든요. 유년 시절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아니거든. 그래도 평범하게는 사셨다고 하거든. 근데 그 시기가 그랬다는 거야. 남편이 39이. 39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40은 조금 낫다고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야. 그런데 작년 하순부터 조금씩 풀려가요. 이분이 8월 달부터 조금씩 그래도 마이너스가 줄고 조금씩 풀려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생일달 3월달 4월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네. 운기가 바뀌어. 그치, 좋은 쪽으로 운기가 바뀌어요. 특히나 올해는 내가 삼합에 들어오는 해야. 우리 대주님이 지지에는 삼합이 들어오고 천간에는 이질이 아니라 물, 그러니까 임이 임을 만나니까 원래 임이라고 하는 건 물을 뜻하고 재물도 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0갑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임이라는 천간에 임이라는 게 들어오는 해에는 뭔가 생산적인 활동, 돈을 벌라는 활동이 점점 더 커져. 그런 의욕들이. 그런데 아빠한테는 임술생이 이민년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한 음력으로 2월, 3월 요쯤 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정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변화를 주려고 하고 조금 더 일에 있어서 의욕이 생겨. 그런데 그게 결과까지 따라올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단지 내가 지난 과거에 마이너스를 얼마나 쳤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얼마나 쳤냐에 따라서 내가 벌어들이는 결과가 빚 갚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조금 쳤으면은 벌어들여오는 게 빚 갚고도 남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 차이가 있는 거지만 이민년 해운년은 나한테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뒤로 까져나가거나 후퇴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해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두 분 아까 자녀 없으실 거라 했잖아요. 네. 없죠. 사실 내년에는 자녀운이 좀 있는 해거든.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아빠 42 되고 우리 엄마 41가 되는 그러면 내년이라고 해서 꼭 내년에 아기를 임신을 한다라기보다는 하순부터 나한테는 이 부부한테는 그런 게 들어요. 올 하순부터 8월 이후부터 8월 이후부터 내년 후년까지 자녀운이 들어오는 해인데 중요한 건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해. 맞아요.
그게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한데 이게 약간 이 사람이 자라올 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가 안 좋은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올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되게 크거든. 아버지가 안 좋은 선택 자살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무서워요. 안 잊혀져. 내가 이분을 지금 빙의를 해보면 문득 문득 생각나는데 그게 소스라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분은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되게 안고 있는 거거든. 하지만 피 마시는 것만 아니라면 피 마시는 것만 아니라면 올 하순에서 울지 마 왜 그래 올 하순에서 내년에 이분한테는 문서운이 크게 들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삼신이 또 되게 내려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우리한테는 정말 성천 능력 같았거든. 아빠, 아빠 했는데 아빠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래 돼버렸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것도 이 친구가 얘기를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봤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본 거는 봤다고는 얘기는 안 한 거. 근데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얘가 너무 리얼하게 알고 있어. 아기 때. 봤나? 어릴 때. 그 상황을 얘가 되게 그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영안실에 가서 아빠의 죽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의 그 현장을 얘가 너무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큰데 그러한 것도 엄마 나는 엄마가 못되지 않았는데 아기 같아서 그렇지 착한데 믿고 기다려준 거잖아. 내가 무당이 얘기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 얘한테는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뒤로 이 친구 자체가 많이 감정이 다운이 되어 있어.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 화날 때도 화나면 오히려 표정이 굳고 말이 더 없어져요. 맞아요. 안 해요, 말을. 화가, 이게 얘는 화가 난 거야. 왜냐면 이 화라는 거를 잘못 다스리거나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갖고 왔는지 얘는 어려서 느꼈거든.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거를 싫어라 해요. 화내는 일을 피해. 맞아요. 피해. 화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도 아빠처럼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화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화만 나면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피해. 그렇게 안 되려고 피하고 정 그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입도 닫아버리고 사람을 피해버리고 막 이래거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너무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개개인, 내 남편, 나한테, 내 지인들한테 있을 때는 그냥 뭐 덤덤한 사람이야. 감정 기복이 많지 않은 덤덤한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 착하게 2년 지난 2년이 참 힘들었을 텐데 잘 넘어왔고 올 하반기에 엄마가 이직을 하든 또 가족 계획을 세우든 내년에는 운기가 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만큼 조금만 더 상반기 잘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가게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요. 가게를 접어도 될지 계속 이어나갈지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그게 내가 2월달, 3월달에 이 사람이 무언가 일에 공격적이고 무언가 일에 있어서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긴다 그랬잖아. 마음가짐이 새로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때 이분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하는 대로 그치. 그냥 뭐 안 해. 이어간다 그래도 내가 까지를 운이 아니고 접는다고 해도 근데 차라리 접었을 때 인터넷으로만 몰빵을 했을 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 그래서 운기가 이제는 들어왔으니 그동안 고생할 거 다 했으니 조금 더 1년을 두고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